안녕하세요. 오늘도 유튜브 송중 실버TV 송준영입니다. 어제와 마찬가지로 연속해서 산행을 오르고 있습니다. 아이고. 나무가 상당히 오래전에 죽은 것 같아요. 괴목이 되어 있습니다. 우차. 저기 산이 하나 보입니다. 우산나물 사이로다가 산이 하나 보이고 있습니다. 맞습니다. 상구 하나 봤습니다. 고맙습니다. 이거 역시 상구심을 하나 만나게 됐네요. 감사합니다. 주변을 한번 훑어보겠습니다. 이 아이도 마찬가지로 홀홀단신 홀로 있네요. 여기 조그만 어린 갓구심도 하나 있네요. 훗날을 기약하기 위해서 여러분 전부 패스하게 다니겠습니다. 이야, 이게 삼고가 몇채 있는 줄 알았더니 오가피입니다. 아하하. 삼지구엽초가 뭐 이제서 막 나와갖고 애기들의 잎사귀가 이곳에도 독초인 독고로마가 무지 많은 애야. 벌써 꽃대 달리네. 이야. 전숙, 뭐, 고비하고, 독고로마입니다. 얘들이 선악초, 집심나물입니다. 집심나물. 관중이 참 멋지게 자라고 있습니다. 마치 정글을 연상할 때길에 있듯이 장관중이 멋지게 자라고 있네요. 얘는 바로 쥐오줌풀입니다. 쥐오줌풀. 잘안 나오네. 잘 보여드리려고 클로즈업을 하는데, 안 나옵니다. 안타깝네. 옳지, 옳지, 옳지. 최선을 다한 겁니다. 쥐오줌풀입니다. 여기 또 제비꽃들이 이렇게 이제서 피고 있네요. 아주 예쁘게 피고 있는데, 이 카메라 고쳐야지 잘안 돼서. 어느새 산 앵두가 이렇게 잘 여물어 가고 있습니다. 아유, 이거가 알알이 좀더 커지면은 아주 새콤달콤합니다. 어지간히 신거 좋아하는 사람 아니면은 아마 먹기는 조금 힘들지 않을까 싶어요. 산 앵두입니다.
얼마 전까지만 해도 꽃들이 하늘하늘 펴 있더니 이제 또 이렇게 이쁘게 열매가 열었습니다. 다음번에 올땐 또, 많이 커서 있겠죠. 미끄러. 사고 하나 봤습니다. 잘 보이시죠? 아주 잘생긴 사과 하나 봤습니다. 햇빛이 잘 쬐이는 데서 있어서 색깔이 연하게 벌써 바뀌고 있습니다. 사과입니다. 아유, 감사합니다. 아유.